이 글자는 구멍혈자죠. 자 여기 보시면 예전에는 고대 사회는 움집이라고 해가지고 집이 없었죠. 땅을 양쪽으로 파헤쳐서 구멍을 내서 그 안에서 살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구멍혈자고요. 다시 설명을 하면 자 집이 있죠. 그 다음에 이 글자는 여덟 팔자인데, 사실 여덟 팔자보다는 원래 원전에 가면 이렇게 양손을 뜻해요. 양손으로요, 구멍을 파헤쳐서 그곳에 집을 짓고 살았다라고 해서 이걸 움집이라고 하는데요. 결국에는 파헤쳤으니까 그 안에 뭐가 생겼어요? 구멍이 생긴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구멍 혈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을 가볼까요? 자, 이 글자는 신하신 자죠? 자, 그림을 보시면 신하가 엎드려 절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기 부분을 팔이라고 연상하신다면 팔로서 지금 이렇게 엎드린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엎드려서 절하는 사람이 바로 신하다라고 연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 의도에서 만들어진 글자고요. 자, 연상이 좀 되셨나요? 여기가 무릎 부분이에요. 무릎 꿇고 손을 앞으로 해서 엎드린 모양이다라고 연상하시면 되겠고요.